네, 안녕하십니까. 권순환 회계사입니다. 네, 양지경 회계사입니다. 김규현 회계사입니다. 아, 수교차이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두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? 진짜? 무신사. 추석 전이야, 그게. 무신사. 무신사가 마지막. 한 달 반 정도야. 오늘의 주제는 피디님이 한번 찍어보자고 해가지고 했는데. 피디님이 제안 준 거야, 먼저. 생활 기억부? 보는 게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. 난 내가 재밌었어, 일단. 아, 그래? 이걸, 아니, 내 거 찾아보면서. 이거를 과연 방송에 내보내도 될까 좀 고민이 드는데. 어쨌든 여기서 좀 약간 웃음 포인트가 있는 게 이게 몇 년도부터 죄가 되는 거지? 전자조회? 2002년도고. 그러니까 2002년도 이후에 졸업한 것만 전자 발급이 되는 거야. 근데 이제 고등학교, 당연히 저 고등학교죠. 고등학교는 둘은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. 2001년도. 내가 재수를 안 했으면 그래서 제가 01학번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조회가 안 되고 둘만 조회가 되는데 항상 얘기한 게 있어. 자기는 2002년도에 술을 마시면서 모두 그걸 봤대. 난 02학번이에요. 그게 진짜. 진짜. 술은 우리는. 상상도 할 수 없어. 난 고3, 고2니까. 저랑 이제 김규현 대표님꺼 볼 건데. 생기부 좀 보자. 자, 생기부입니다. 고등학교 거고. 아, 진짜. 사진부터 이거 진짜 쉽지 않다, 이거. 아, 진짜 20년 만에. 야, 너 많이 멋있어졌다. 20년 만에 보는 거지. 너 이때 진짜 궁금하네. 궁금했지, 나는 뭐. 근데 남고야? 아, 남고고. 전 남중남고 나왔고 고등학교가 그래도 남대로 그 지역 그거야. 어쨌든 시험봐서 가는 학교거든요. 아, 진짜? 시험봐서 가는 학교고 그 지역 제일 좋은 공부 학교. 좋아하는 애들? 그러니까 이제 시골도 있을 거 아니야, 주변에. 시골 애들이 이제 와서 기숙사 가가지고 이제 머리 빡빡 밀고 공부하는 그런 데 있잖아. 유학 오는 데고. 유학 오는 데지. 유학 오는 데. 그런 학교 출신입니다. 그래서 한번 볼게요.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인문 문과고 1, 2, 3학년 나왔습니다. 아, 내가 이번에 뭐 깜짝 놀랐는데. 개근이네. 개근 쉽지 않지 않나? 아닌가? 3년? 3학년도 개근. 3년 동안 뭐 조퇴 하나도 없어. 3년 내내. 오. 3년 개근 상수상. 3년 개근 상수상 했네. 어쨌든 근성이 있었습니다. 네. 고. 뭐 많이 땄네? 정보 소양 인증도 땄네. 이거 왜 땄을까? 아, 여기서 내가 좀 약간 좀 웃음 포인트가 있었는데 진로 상황 있잖아. 야, 이게 제일 궁금해. 장래희망 적는 거 아니야. 그게 학년별로 있을걸? 다 있어. 내 거 이제 부모님 다 있지. 맞아. 좀 민망하긴 한데. 부모님 희망도. 봐봐. 자. 뭐야? 아, 근데 좀 약간 인사이트가 있어. 야, 너 진짜 광고 좋아했구나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보면 1학년 때 광고인, 2학년 때 광고인. 야, 방송인은 왜 관종이야? 방송인. 3학년 때 이제 경영인이었는데,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광고 쪽에 관심이 없던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1학년도 이런 거 관심을 가진다. 그러니까 약간 학부모가 회계사네. 이것도 신기하다. 학부모가 회계사.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간접적으로 다 하고 있어. 맞잖아. 진짜네. 회계법인 광고하고 방송, 유튜브 방송 찍고 있고 경영하면서 회계사 하고 있네.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인 건가? 약간 간접적으로 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때가 약간 그 중앙대 신방가를 좀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. 그렇구나. 약간 그래서 방송인이 이 정도 점수 때는 중대 신방가가 굉장히 인기야. 나 때 인기 있었던 데가 뭐였냐면 경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가 인기 많아. 호텔이 붙으니까. 근데 이제 갔으면은 좀 커리어 꼬였겠지. 저도 뭔가 그냥 그런 의미로 신방과에 관심이 있어.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학과 우리 때. 그렇지. 신문 쪽은 아니고 약간 이제 방송이나. 그러니까 신문 쪽은 아닌 거죠. 기자 이런 건 아닌 거. 기자는 아니고 약간 광고나 뭐 PD 쪽에 좀 흥미가 있었던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이제 뭐 회계사 하겠다고 했나 보네요. 그래서 뭐 이건 뭐 다 체육이네. 체육부장이었나 내가? 우유급식 및 건강관리업무. 우유급식 및 건강관리업무를 어떻게 성실수행하지? 야, 진짜 근데 사람이 안 변하네. 이때부터 그냥 운동하고. 근데 내가 요새 생활기록부를 못 봐서 비교가 안 되는데 좀 성의가 없긴 하다. 뭔가 성의 없지. 코멘트가. 바둑반도 했어. 바둑반도 했나 봐. 역사. 너랑 진짜 안 어울리는데 이거. 역사 게임가? 아, 어쨌든 뭐 그렇다 칩시다. 야, 너 역사 하나도 모르지 않냐? 역사적 사고력이 뛰어나고. 아, 이거 좀 웃기더라. 선생님 적어준 거 있잖아. 이지적이고 사립 판단이 올바르며 생각이 건실함. 근데 애들한테 보통 이지적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. 이건 그냥 말 없고 막 이런 거 아니야? 이지적이고 냉철한 관찰력을 지닌 학생으로 모든 일에 능동적이야. 여기 봐봐. 말이 좋고 조용한 성격으로 매사에 꾸준히 노력함. 교과 성적이 고루 우승하고 온실하고 착실함. 나는 이 선생님이 되게 이 관찰력이라는 키워드를 쓰신 게 인사이트가 있으시네. 너 저런 거 되게 막 관찰 잘하고 있지 않냐? 관찰 좀 호심이 많지, 호심이.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막 이런 거 좀 있고 있잖아. 음흉한 게 있지. 이게 이 키워드가 나왔네. 이지적이고 말이 좋고 조용한 학생이었나 봅니다. 네.
그다음에 나쁜 말은 없어? 나쁜 말은 안 적지. 안 적나? 안 적지 않나? 나쁜 말은 엔간하면 하나 엔간하면 안 적나? 그리고 또 이제 적어봤자 뭐 좀 주의가 산만하다 이 정도. 자, 그다음에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성악 이게 좀 봤는데 솔직히 기억도 안 나거든요. 1학년 때는 수학을 좀 저렀고 수학이 다 미네. 수학이 저렀네. 나머지는 뭐 다 훌륭합니다. 훌륭하고 뭐 그다음 2학년 아 결혼했어? 아씨. 결혼 안 했어? 결혼했어야지. 3학년 봤는데 내가 이제 야 너 이때부터 공부를 확 열심히 했네. 1학기 때 내가 오수 받았더라고. 아니 너가 보면 1, 2학년 대비 3학년은 성적이 훨씬 그러니까. 좋네. 뭐 전교에서 1등도 했네. 내가 말했잖아 내가 스카이만 출신이라고. 아니 근데 왜 이게 확 줄어? 이게 이제 문과 이과로 나뉜 거지. 아 130명 절반 정도. 이게 석차고 이게 동석차인가 보네. 야 근데 어쨌든 경상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인 애들인데 다 10등 안에 드네. 제가 말했잖아요. 제가 우리 학교 스카이발 있었다고. 몇 명이야? 거기 한 20명도 되고. 그러니까 거기서 스카이는 몇 명? 항상 반에서 2, 3등 안에 들었네 무조건. 내가 반 4등이었고 1등이 서울대, 2등이 고대, 3등이 고대. 내가 4등이. 이제 스카이반 출신인데 거기 가면 이제 엄마들이 맨날 돌아가면서 이제 간식을 사줘. 간식 사주고. 모자나 애들은. 내 기억에 스카이를 못 간 유일한 학생이 나였던 것 같아. 아 진짜? 아, 그 진짜. 20명 중에? 다 갔어? 다 갔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재수를 통해서라도 재수를 하든 뭐든 어쨌든 진짜 완전 정의 에이스네. 아니 이거 동수가 엄청 좋네. 아 이렇게 이제 전자 출력이 되는 거야? 진짜 그냥 진짜 신기하네. 바로 나와. 바로 나오더라고. 언제 또 다 업로드 했대? 20년 전 20년 전 뭐 공부 잘했다. 공부 열심히 했어. 스카이 못 가서 그렇지. 근데 똑같네. 지금이나 사람 변하지 않지. 사람은 변하지 않아. 자 김규도 안 변했나 나도 보자. 보니까 똑같더라고. 안 변했나 보죠. 아..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누구 사진이냐고 물어보면 나 못 찾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순환이는 좀 순환이 느낌. 아 진짜 나 못 찾겠어? 못 찾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못 말할 것 같아. 어 진짜? 어. 그 정도야? 어. 좀 못 말할 것 같아. 아 대리님이 봐도 그래요? 아니 좀 이게 있어 근데. 있어. 그러니까 이제 있다라는 약간 게 약간 있다라는 정도라고? 나야 아니, 이거? 아니야. 있다라는 게 너를 생각하면서 보면 이제 매지가처럼 아 있네? 근데 김 대표는 이제 외고 출신이고 중국어과? 네 외고에 중국어과고 중국어과가 반이 두 개여서 우린 80명이었어. 80명? 40명? 40명? 그래서 80명으로 모든 성적기 나왔고. 어 여기도 개근했네. 아니, 나도 3년 개근했더라고. 아니야 이때는 개근 안 하면 좀 이상을 좀 지어주고 막 그랬어. 그랬어 애기하게. 아, 아니 이럴 것 같아. 정보 사람 이거 뭐 그런 거. 이거는 다 짜나보다 니도 아까 땄어. 이거 봐라. 야. 아 난 이걸 몰랐어. 나는 생기분 뽑으라고 그랬을 때 제가 정확히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어. 1학년 때 선생님 되고 싶었네. 그러니까 나는 근데 3년 내내인 줄 알았어. 왜냐면 난 대학 때도 다들 이게 CEO에 피가 흐르고 있었네 다들. 나 평소부터 CEO였네. 근데 웃긴다. 특기사항이 이게 보니까 교육청에 프로토타입이 있나 보다. 본인의 희망대로 보니까 뭔가 탭 누르면 한 다섯 개가 나와. 농구 좋아했고 이게 있는 건 나도 깜짝 놀랐어. 아. 경영인을 적는다는 거는 뭐에 내 생각에는 CEO의 느낌이 아닌 것 같고 그냥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던 것 같아. 맞아 딱 그런 느낌. 그런 느낌. 경영학과 가면 다 경영인이 되는 줄 알았지. 그러니까 그 모르는 순 있지. 사실 경영학과 가면 경영인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럴 수 있지. 그런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치. 처음에는 선생님 되고 싶. 이것도 나는 정확히 체육 선생님이었어. 명확히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최우 선생이 있으면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. 어쨌든 뭐 꿈을 이뤘네. 꿈을 이뤘지. 꿈을 이루고 있네. 나도 봐보면 강의도 많이 하고. 그러니까. 선생님이죠 선생님. 올 때 중에 강의 잘 하잖아. 나도 다 체육부장이 있더라고. 체육부장이고. 뭐 여긴 뻔한 얘기 나오고. 그 다음에 농구가 이때부터 농구를 했구나. 고등학교 때부터, 난 중학교 때부터 됐었지. 농구 클럽 활동을 열심히 했고, 전 대학교 때 가서도 동아리, 농구 동아리였고, 그러니까. 뭐 사실 사회 나와서도 많이 했죠. 내 거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. 뭐야? 여기서 낀 게 있어? 봉사활동에서? 봉사활동에. 선배 응원은 뭐야? 수능시험장 선배 응원. 이것도 이런 걸로 쳐줘. 야, 이걸 봉사활동 해줘? 몰라, 나도. 아 나도 몰랐는데 아니, 우리 때도 이게 있었어. 심지어 2년 연속 있어. 1학년 때도 있고 2학년 때도 있어. 그냥 배정을 해줬어. 넌 어디 가? 너는 대일고등학교 가서 응원을 해라. 그래서 갔어. 실제로 갔어. 이거 안 간 걸 갔다고 한 건 아닌데 나는 그냥 응원이니까 간 거지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은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점수화 해줬네.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시간을 다 줬네. 진짜 몰랐어. 선배 응원. 행동 발달. 성격이 온순하고 예절이 바르며 책임성과 준법이 강한 능동적이고 밝은 성품을 교우관계가 없는 나는 이런 얘기가 없잖아. 표준으로 담아. 나는 교우관계가 없는 얘기가
이지적이다. 이지적이다. 내가 볼 때 1학년 선생님이 이지적이란 단어를 썼어. 2학년 선생님이 보고 어? 이지적이다 딱이다 한 거지. 양호한 편이며 최선을 다한다. 농구를 좋아하며 성실하고 진지하다. 매우 성실 학습태도. 자 이제 본다 간다. 자 과거에 저랬네 1학년 때. 맞아 맞아. 과거에 저고 나머지는 오 괜찮아요 괜찮아. 아니 잘 못했어 나는. 나는 내 기억에. 근데 외고에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.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봐야 돼. 왜 나는 별로 못했냐고 생각했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내신 성적의 나의 느낌은 한 중간? 아래서 중간? 어 그래서 보면 석차가 다 중간이야. 근데 그냥 90점 넘으면 수고 그렇구나. 80점 때면 우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. 아 저는 이제 절대 맞아 맞아 그거겠고. 그래서 그냥 절대평가인가? 석차가 보면 다 중간에서 빌빌빌빌 돼. 근데 그나마 조금 석차 좋은 게 수학. 내 수학은 좀 좋아했었어. 수학은 좀 성적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게 노래방 음악을 좋아하는데 노래방 잘 안 해. 그거보다 밑에 내려가 보면 체육 이거 봐. 체육 전교일등. 체육 전교일등. 근데 1학기 2학기 둘다 전교일등. 체육 1년 동안 전교일등. 네, 아 이때 그래서 내가 들었던 나름의 평가가 있었어. 그냥 크로스핏이 다쳐. 김기현은 이론과 실기에 아주 균형 잡힌 아, 케이스다. 체육 알지 실기 되게 잘해야 되는 거. 아유 실기 그때부터 막 이단뛰기 해야 돼 알잖아. 아, 체육 선생 했어야 돼. 그러니까. 그래서 보면은 나 너무 1등한 거는 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 체육. 아 고3 가보면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화려해. 미미가오양 내신 포기한 거야? 그치. 수능이 오래 난 거야? 그러니까 이때부터 선택할 지점을 찾는 거야. 사실 제가 외고에 이 내신으로 좋은 대학을 못 가요. 가서 1, 2학년 때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있다가 3학년 돼서 수능 공부하다가 어, 내 내신 점수가 안 좋네? 제낀 거지. 그래서 이제 우양, 뭐 미, 가 막 이런 게 나오고. 내신을 제낄 수가 있나? 내신 제꼈지. 어차피 그냥 올인한 거지. 가가 나오기 쉽지 않지. 가? 가? 가가 어떻게 나오지? 중국어학과인데 야 중국어... 83번 중에 80등이면 여기 뒤에 그런 거 아예 공부 안 한 거지. 체육부 없었나 여기는? 막 아예 공부 안 한 거지. 체육부 애들 있고 막 그런 거잖아. 아 씨. 가도 저거 멋있어. 가 한 번. 야 영어도 꽤 83 79등. 영어는 수능이 있는데 어, 완전히 제꼈다는 거를 확연히 나오는. 그 와중에 수 받은 건 뭐야? 장문. 국어. 장문. 아 글 잘 쓰지. 어. 장문을 잘해. 그래서 국문과 갔나? 어. 야, 장문 그래도 수순해 계속. 그랬네. 영어 청해. 잘 듣네. 잘 듣네. 이제 외국 갔다 왔으니까. 어. 아, 그래도 뭐 둘 다 자기 꿈을 이뤘네. 어, 그러니까. 어. 이게 신기해. 꿈을 이뤘. 당신은 뭐였어? 나 아예 기억 안 나. 나도 이제 여러 봤는데 막 여러 봤는데 회계법인 대표님이라는 그런 거 아예 없어. 추측 때는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어? 어. 난 그래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형은 꿈이 뭐였어? 고등학교 때 꿈이 뭐? 꿈 없었어. 아 진짜로? 없음 이건가? 없음? 저는 어. 고등학교 때 어떤 제 표현을 치면은 무색무취의 그냥 회색 인간 있잖아요. 공부를 잘하지도 공부를 어. 못하지도 그냥 정말 존재감 없는 학생이에요. 가만히 앉아있고 벽 보고 있고 도대체 뭐만 봐라. 자 어쨌든 뭐 어, 저랑 김 대표는 둘 다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. 아 예. 어. 야 뿌듯하네. 아 오늘 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 잘했네 둘 다. 어. 어쨌든 잘했네. 아 체육 선생님이 맞았나 나?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다시 크로스핏 차려라. 근데 저는 그 친동생이 체육 선생님이어서 엄청 부러워. 엄청 부러워. 이제 삶을 알지. 체육 선생님의 삶을. 괜찮아. 아 체육 선생님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봤지? 1등 1등? 어? 이론과 실기의 완벽한 조화가 필요해. 여기까지 하시죠. 네. 네. 끝이야 여기서. 끝이 끝내. 우리는 이제 깔끔하게 가는 거야.